지금의 시대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사기를 왜 그렇게 많이 당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나 욕심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1 더하기 1을 2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을 2가 아니라 3이나 4로 좀 더 많은 숫자로 이제 만들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욕심을 최대한 낮춰야 되겠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최대한 신중하게 현명하게 사려깊게 살려고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래야 지켜지고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참 많은 이들이 사기를 많이 나갑니다. 보통 한 해에 형사고소가 되는 건수가 뭐 5만에서 6만 건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형사고소가 실제로 경찰서에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5, 6만 건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30만, 뭐 한 달에 최소한 30만 건 이상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 보통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창피해서 어딘가에 말 못하는 경우가 또 하나 생기고, 내가 고소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내가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소소장을 살려면 변호사 미팅해야 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난 이후에 변호사가 고소소장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되게 불편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그 소장을 접수하고 난 다음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가며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해야 되고, 그 뭡니까? 그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의견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과정도 결코 순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업이 있는 사람이 생업을 이렇게 내려놓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챙기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형사건으로 경찰서에 이제 가서 이제 사건을 접수하려 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이게 형사건이 아니다, 민사다라고 하면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분위기에서 형사사건을, 형사고소를 실제로 진행하는 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2019년에 이제 사기를 당한 걸 알고 형사고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형사고소 소장을 쓰고 검찰에 그 내용이 올라가고 다시 수사보완 요구를 받아서 경찰로 다시 내려오고 경찰 수사관이 한 네 번 바뀌고 다시 조사하고 서류 이제 증거자료 다시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말이 5년인 거지 되게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1심하고 2심하고 3심하고 뭐 공판결 정해지고 난 이후에도 이제 피의자 측에서 변호사 선임한다고 길이 또 미뤄지고 합의 보겠다 어쩐다 뭐 이러쿵저러쿵 이게 엄청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런 사건을 고소를 하고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면 인생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망가진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근데 안 당하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했을 때는 뭡니까? 30만 원짜리를 제값 30만 원 주고 산다 이러면 안 당하는데, 30만 원짜리를 20만 원, 15만 원에 사려고 할 때 그때 사기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 한 4% 5%가 통상적이다라고 하는데, 투자 수익을 10% 15% 20% 30%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대할 때 사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 해도 이제 수익을 한 30% 정도 이렇게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30%는커녕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보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정당한 투자도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투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쉽게 남의 말 듣고 솔깃해가지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라고 해서 내 돈을 건네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 그냥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유행을 너무 바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큰일을 겪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씩 느낍니다. 조금 절대로 1 플러스 1을 2라고 생각해야 되지 3이나 4를 바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투자 이제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다 뭐겠습니까? 오래 기다리는 거죠. 오래 기다려서 정말로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 수익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랜 인내심, 기다림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많은 것들이 참 우리를 그냥 금방 얻게 수월하게 뭔가를 갖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수월하게 쉽게 뭔가를 하나 얻었다 그러면 그게 어쩌면 약이 아니라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뭔가를 얻는다라는 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함부로 그걸 바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천천히 뭔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이 엄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금세 금방 뭔가를 이룬다 그게 되려 더 위험하고 더 잔혹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조심도 조심해야죠. 함부로 뭔가를 그냥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네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는 중간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 인생 교훈 뭡니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말고는 내 돈이 아니더라는 거. 그리고 지나 보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25년 사회생활 하면서 실제로 제가 돈을 벌어봤던 건 한 27, 8년인데 27, 8년 동안 이렇게 돈 버는 이제 경제활동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교훈이 뭐다? 내가 땀 흘려가지고 성실히 저축한 돈이 내 것이고 그게 아닌 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부쩍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네 삶이 안전해지고 함부로 사기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